네, 드디어 마지막 25강 차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이제 스팟 마이크로 위에 올려서, 제슨 나노 위에 올려서 최종 시연을 해보고, 최종 시연을 한 뒤에 스팟 마이크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하며 여태까지 배웠던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강의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지금 스팟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 스팟 자체가 모든 모터들이 다 뒤쪽으로 가 있죠? 다리들이 다 뒤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다리도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 뒷다리도 뒤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가운데 축이 아니라, 제가 고무줄을 끼워놓은 이 가운데 축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에 제 손을 대고,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앞으로 움직일 때랑, 뒤로 움직일 때랑, 뒤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훨씬 뒤쪽으로 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갈 때와 뒤로 갈때 저희가 레그 포인트의 오프셋 값을 살짝 다르게 주었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앞으로 갈 때는 이 레그 포인트의 오프셋을 조금 더이 Y축 선상에서 봤을 때좀더 뒤쪽에 두도록 좀 뒤쪽으로 오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좀 수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게중심이 이 로봇이 앞으로 기울음에 따라서 조금 무게중심이 앞으로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이 헤이트 오프셋, Y축 오프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앞다리를 조금 더 기울여서 앞으로 갈 때는 로봇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스 나노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서 발열이 심해서 제스 나노를 일단 빼놨어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이렇게 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돌려도 심하게 뜨거워지고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안에 모터 드라이버 같은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 강연에서는 이번 시연에서는 일단 빼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을 우선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네, 앞으로 잘 움직이죠? 이번에는 직진하면서 좌회전. 그래서 뭐, 이렇게 코너링 돌듯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서 보실 때 점점 더 이제 장판에 맞춰볼게요. 장판과 수직이 되도록 주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얘가 오면서 선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지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T 값들. T 값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신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실제 로봇에 적용시키면서 좀더 느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밸류들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된 값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데스크탑에서 나머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데스크탑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팟 마이크로를 제작하는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총 25강을 진행해 봤죠.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3D 프린팅, 보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키네마틱스 배워봤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실습도 해보고, 제스 나노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서브 모터를 제스 나노로 다루는 방법, 사족 보행 로봇을 어떻게 보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서버 모터를 사용했을 때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제자리에서 걷게 하는 이런 실습도 해보고, 네. 더불어서 이런 학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로봇에 가지고 오면서 어떤 식으로 디버깅 포인트들이 있는지 혹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하는 방법론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강을 거쳐서 마지막 이제 최종 시연을 마치고 이제 뭐 스팟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스팟 마이크로를 이 사족보행 로봇을 설계하고 3D 프린팅 파츠를 만들고 뭐 어떤 부품을 써야 되고 소스 코드를 바닥부터 짜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스팟 마이크로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그 누구라도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진행했던 뭔가 좀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스팟 마이크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오로지 아두이노 메가로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두이노 메가와 MG996 서버 모터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싱글보드 컴퓨터인 제스 나노를 사용하고 이와 더불어 좀더 토크가 높은 CLS 서버 모터를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이제 전원부에서도 이 드론 같은 곳에 쓰이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을 사용했으며 이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후에는 뭐 보행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실제 보행에 필요한 여러 매개 변수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실제 로봇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들어갔기에 이러한 소스코드적인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분들이 여러 노하우를 녹여서 만들어 놓은 소스코드를 감사하게 먼저 이제 시연을 해보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글로써 작성하거나 이 스팟 마이크로 커뮤니티에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것을 영어로 기여가 컨트리뷰션인데 이렇게 컨트리뷰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스팟 마이크로의 컨트리뷰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어디에다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링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팟 마이크로 AI라는 GitLab이 있어요.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죠? 3D 프린팅 파츠, 모델링 파츠도 보이고, 인스트럭션, 뭐 런타임, 라즈베리 파이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디프리케이티드라는 것은 뭐더 이상 누군가가 트래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뭐 일렉트로닉스 파츠도 있고, 시뮬레이션 파츠도 있고요. 네, 뭐 웹사이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페이지들을 다 뒤져가면서 우리는 제슨 나노와 CLS 모터를 사용해서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까라는 정보들을 모두 이곳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GitLab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는 도큐먼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부터 해서 네,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Everyone is welcome to join and collaborat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긴 한데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스 나노를 사용하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 구현하고 개발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건 reinforcement learning 부분이 있을 건데요.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로봇이 뭐 이런 우둘투둘한 지형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스스로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학습된 데이터를 실제 로봇에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시연했던 그런 매끈매끈한 방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뭐 책이나 아니면은 뭐 공구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외에는 큰 이제 소스 코드적인 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뭔가 컨트리뷰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슬랙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있어요. 이건 약간 블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네. 가장 최근 글은 2020년 8월 5일 글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포럼 멤버 빌드가 나도 만들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모두 전 세계의 여러 메이커 분들께서 본인들이 만든 멋진 이스파 마이크로를 공유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린 노하우들을 수용하셔서 이스파 마이크로를 빠르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나는 강화학습을 하고 싶어서 이걸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3D 프린트 파츠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드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더 응용을 진행하시고 이제 후에는 이런 응용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팟 마이크로를 만약에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을지 그런 관련 소스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스팟 마이크로뿐만이 아니라 이 제스 나노를 활용한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램을 하는 것도 보이고 농업용 로봇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보이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보이네요.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스팟 마이크로는 이동하는 로봇이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위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스팟 마이크로 위에 올려서 자율주행을 하는 스팟 마이크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체를 피해갈 때 어떤 비전 기반으로 피해가는 그런 스팟을 만든다든지 여기 이동하는 로봇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 프로젝트들 자체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어서 이 프로젝트들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징 하신 다음에 여기서 또 컨트리뷰션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하시면서 이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익숙해지신 다음에 직접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이런 커뮤니티에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AI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다. 제스 나노를 사용해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응용 사례들로 이 AI를 배우고 싶다. 로봇에 사용되는 AI를 배우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이런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그래서 이 과정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뒤에 보시면 로스나 이런 좀더 응용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튜토리얼을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저희도 재밌는 걸 만들게 되면 다시 강의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를 업그레이드 해볼 여지가 있겠죠. 지금 사실상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던 이 도큐멘테이션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스팟 마이크로 위에 뭔가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이 동그란 원기둥 같은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라이다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글동글하게 원판이 돌면서 레이저를 사방으로 흩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360도로 스캔이 되겠죠? 이런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레이저 기반의 360도 스캔을 할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절대 좌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특히나 요즘 자율주행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센서들을 이 슈퍼 마이크로 위에 올려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디바이스 마트에서 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여러 라이더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라이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가격이 있는 센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팟을 업그레이드도 해볼 수 있고, 혹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족보행 로봇이죠? 슈퍼마이크로가. 이 작업을 하시면서 로봇을 만드는 게 재밌다. 근데 사족보행이 너무 재밌다. 사족보행 메커니즘도 재밌고, 키네매틱스도 재밌고, 사족보행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떤 연구 분야나 연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더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시는 그런 연구실과 단체 혹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와 국내에 있는 이런 사족보행을 주로 다루는 그런 집단들을 제가 메이저한 집단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죠. 국내 성균관 대학교에 에이딘 로보틱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연구실이자 동시에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족보행 뭐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액추에이터나 여러 센서들도 판매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스타트업의 형태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됐던 로보월드에서도 이제 시연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시면 깔끔하게 홈페이지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동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동하기 편하겠네요. 이러한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내에 다족보행을 하는 연구실로 카이스트의 라이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까처럼 동영상 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리서치에 들어가 보시면 다족보행을 하시는데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것도 있고, 이건 물리 시뮬레이션인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연구실에서도 직접 로봇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이 보이죠. 다이나믹스도 하는 것이 보이네요. 자, 이러한 국내 연구실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실들에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족보행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는 이 연구실 연구자분들께 질문을 해봐도 답변이 올것 같아요.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해외로 넘어가서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니치타를 만들었던 MIT의 바이오미메틱 로보틱스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사족보행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전체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살짝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기서 많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사족보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생체 모방 로봇들을 만들고 계신 모습이 보이네요. 더불어 취리공대에 로보틱 시스템스 랩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카이스트의 라이랩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 로보틱 시스템스 랩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연구실 또한 사족보행뿐만이 아니라 뭐 비전이나 제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연구실이어서 저도 이 연구실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이제 이런 동영상들 보고 어떻게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재미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자족보행 로봇이 영구적인 가치도 있지만 실제 어떤 응용 사례가 있을까요? 자족보행 로봇으로 어떤 응용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로봇을 방위산업, 즉 어떤 탐색을 한다든지 인간이 갈수 없는 뭐 지뢰밭을 이 자족보행 로봇으로 탐색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방위산업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했던 기업으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기업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보이네요. 다들 보면 약간 같은 사족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이 연구실의 로봇은 왜이 기업의 이 기업의 사족보행 로봇은 이런 형태로 생겼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입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곳인데요. 네, 이게 뭐 빠른 배속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걸어요. 로봇이 유니트리 로봇은 그래서 이렇게 턱을 갈 때도 잘 갖고 이런 식으로 뭐, 잘 넘어지지도 않고 로보스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라이다 올라간 버전도 있고 배터리나 액추에이터를 모듈화해서 판매하고도 있는 등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회사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연구실들, 이런 로봇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저희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강좌를 보고 자족보행 로봇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겨서 직접 만들어보고 좀더 공부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 로봇 산업을 좀더 밝게 해주실 그런 인재분들이 많아지시기를 한번 한편으로는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스팟 마이크로를 제작하는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창업동아리 로드밸런스팀이었고요. 이렇게 강의를 촬영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천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만드시다가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소스코드적으로 또 질문이 생기시면은 이제 이 강의 노트 하단에 제 이메일이나 제 GitHub 링크 혹은 저희 로드밸런스의 GitHub 링크를 남길 테니 이슈를 적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드밸런스 팀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